식품의약품 안전처 박진아입니다. 전국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입니다. 여름을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식약처 주요 소식입니다. 한 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 프로젝트 컴퍼니가 신청했으며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나의 주방을 두 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하여 공유하는 제1호 공유주방과 달리 이번 제2호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식약처는 제2호 공유주방 규제 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 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 주방 제도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식약처장은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이유경 식약처장은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한 진행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선수촌 식당과 미디어촌 식당의 위생관리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구체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품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회 기간 단 한 건의 식품 안전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료 전문가를 동원해 허위, 과대 광고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36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 전문가가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 제품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자율 광고 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타사 비방 등입니다. 위반 사이트 161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단 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 판매업과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지자체 통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의료 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허위, 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 속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더욱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